So we just finished the crash test. Looks like we have a home run result. But I think SpaceX is going to be, I think we're going to make 20 times in SpaceX over the next 15 years. 테슬라 투자자라면 모두가 다 아시는 분이죠. 이 론 바론, 바론 캐피탈을 운영하는 CEO가 CNBC에 등장해서 곧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할 시기가 됐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정말 테슬라로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론 바론은요, 바론 캐피탈의 CEO이면서 동시에 테슬라 투자로 억만장자가 된 테슬라 억만장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테슬라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을 통해서 2014년부터 투자를 해왔고요. 그 결과 엄청난 수익을 얻으면서 일론 머스크와 함께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요. 론 바론은요, 정말 테슬라의 찐 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항상 이 CNBC에 등장을 해서 기업 가치와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을 해서 최근에 자신이 경험한 많은 이야기들을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번에 자신이 테슬라의 FSD 최신 버전을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테슬라 관계자들과 함께 테슬라 자율주행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집으로 가보고 싶다라고 하자 이 자율주행으로 스티브 잡스 집 앞까지 갔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저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평범한 집이 있어서 놀랐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테슬라 차가 멈추고요. 이 사람이 먼저 가라고 손짓을 하게 되면 테슬라 차가 움직였다고 하면서 정말 이 놀라운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많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홀마스 카탈롱 님이 UC 버클리에서 이 자율주행을 하는 영상을 올려주셨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구불구불한 길을 잘 운전을 하고 있고요. 이 FSD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 멈추어 섰다가 또 지나가는 행인들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주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모습이 이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잘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부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론 바론이 경험한 이 FSD가 바로 이 조금 전에 홀마스 카탈롱님이 올려주신 이 영상에서 보신 장면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사람이 하는 움직임을 모두 학습을 해서 이 사람이 갈 것인지 아니면 먼저 가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FSD가 직접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그동안 이 사람이 하나하나 코딩해서 이 FSD를 작업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했듯이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코딩을 모두 대체하게 되면서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론 바론도 바로 이 영상에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FSD를 고도화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침체기를 겪어왔다는 것인데요. 수년 동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요, 이 규칙 기반의 접근 방식에 의존했습니다. 그것은 차량의 카메라에서 시각적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이 거기에서 보이는 차선 표시와 보행자, 차량, 교통신호 등 카메라가 포착하는 넓은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대상을 이제 식별을 하고요. 여기에 사람이 일종의 규칙을 넣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동안의 규칙 기반의 접근 방식이 아니라 이 신경망 플래너를 통한 네트워크 경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일론 머스크에 건의해서 현재의 신경망을 통한 학습을 하는 FSD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경망은요, 특정한 상황에 직면하면 이 수천 개의 유사한 상황에서 인간이 수행했던 그런 작업을 기반으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죠. 이것은 앨런 튜링이 1950년 자신의 논문 컴퓨팅, 기계와 지능에서 구상했던 머신러닝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요, 이런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자율주행 시스템 훈련을 위한 슈퍼컴퓨터 도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율주행 학습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슈퍼컴퓨터 도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도조를 통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옵티머스 로봇 모드를 학습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이 FSD와 옵티머스 로봇 둘 다 세상을 돌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 3년간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했던 것은 이런 FSD가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겪어야 했던 하나의 시행착오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론 바론 역시 지난 동안에 이 FSD의 발전이 더뎠던 것을 인정을 했고요. 이제는 자신이 경험한 새로운 FSD 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일론 머스크도 이 방식을 통해서 로봇 택시를 출시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8월 8일에 로보택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론 바론은 과거에도 CNBC에 출연해서 이 테슬라의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된 것은 가장 안전한 차이고 가장 성능이 좋은 차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델 Y 차 안에서 사람이 다치지 않고요. 안전하게 이 걸어 나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것을 보면서 론 바론이 모델 Y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차이기 때문에 만약에 죽고 싶다면 모델 Y를 탈 것이 아니라 벤틀리를 타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해서 론 바론이 정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테슬라의 차가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 사건이었죠. 테슬라에 장기 투자하면서 이 테슬라 투자를 통해서 억만장자가 된론 바론을 보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테슬라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론 바론이 당시에 이 모델 Y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하고 튼튼한 차인지 설명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want to just make a comment about how, two comments about number one, how it's the safest car that's ever been built in the world. The safest car ever built in the world. And about a week ago, or 2 weeks ago, or 3 weeks ago, there was a man who took his wife and two children, two daughters, and drove it off a cliff 250 feet above the ground and at 71 miles an hour. He was trying to commit suicide and murder at the same time. The car flies off the cliff and tumbles down to the bottom, and the roof on a Tesla is 30 or 40% stronger than any other roof, and the center of gravity is the middle of the car instead of the front of the car. And it rolls down to the bottom of the hill, and everyone's looking down, and then they lower people down, and they open the doors, and people just sitting there. They were Yeah, it fine. They was a were tragic story, but unscathed. unbelievable that they got out Yeah. and were able to. So unhurt. And so I told Elon he has to text about this and tell people that if they want to commit suicide, they should not be driving a Tesla. They should drive, a Bentley. Drive a Bentley, drive it off the cliff, you'll die. Don't do it in a Tesla. So number one, safest car for them in the middle. And of course he tweeted about that. Welcome to the Tesla Crash Lab. Today we're doing a very special crash. We will be testing a pickup truck hitting a Model Y. As you see, it's a very small overlap. This is what we call an off-zone impact. This is the last piece of validation for what we believe is a world first. Previously, the best way to design a safe car was for industry standard crash testing. And those crash tests are like a few grains of sand. Those grains of sand are meant to represent the beach, but in reality, the beach is infinitely complex. Every crash is different. With emerging technologies, there are new opportunities. Now we can look at the real world and design for that. We're the only car maker in the world that has a fleet of well over 1 million cars on the road, fully instrumented from a sensing perspective. We can know exactly where the seat is, we can know where the steering wheel is, we know if they're belted, we know when the airbag deployed exactly to the millisecond. We know exactly what our fleet of cars is being exposed to out there. The richness of data we are collecting enables us to develop safety beyond the stars and beyond the ratings and for situations which is simply not picked up by the regulatory rating test that we and all other car makers are doing. Industry standard crash testing is focused on impacts directly into the door. We've noticed in the field that it's very common for impacts not to hit the door. Once we found the gap in what the legal testing required and the types of crashes we saw from our fleet data, we decided to use our very detailed simulation models to run impacts in different locations, like this simulation here. And we use this to really tune down to the millimeter and down to the mile per hour, the threshold at which you need airbags and you don't need airbags. We use that to tune the airbags and the seat belts for optimal safety. Conventional systems don't detect this type of crash because it's not an industry standard. This new algorithm takes into account the current sensor set interpreted in a new way so that we can identify this particular type of crash and provide the optimum restraint for that situation. So what will happen is that when this pickup truck impacts the Model Y, so within 10 milliseconds of impact, the system will have determined what type of impact this is.
And then it will trigger the airbag system and the restraint system to respond in the best possible way. 3, 2, 1. 'Finished the crash test. Looks like we have a home run result. The cars even ended up exactly where we predicted post-crash. The detection worked perfectly, and we deployed the airbags exactly as we intended to, as we wanted to, and indeed as we predicted to. And I just had a look at the injury values recorded by the dummies, and they look beautiful. Oh, this feels awesome. This is history in the making, and this is really the end result of the entire chain of Tesla's strength in safety development, starting off with the field data, data analytics, lots of simulation, close cooperation between simulation engineers, design engineers, coming here to the lab, recreating this whole crash, performing it flawlessly, capturing the result. Now we have some post-processing to do to validate everything, but once that's done, this is in the pipeline for over-the-air updates to the fleet, improving the cars. We have more data now than we've ever had before. We can understand real exposure, and then we can design our vehicles for that exposure. We think over time this will change how you design for vehicle safety. It's all based on knowledge. I think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a journey for us. The reasoning we're doing this is simple. It's because A, we can, we have the ability, and B, it's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